9월 15일 목요일까지 숙제는 학교 자료 가져오세요. 학자. 학교 자료 5과가 다 끝났다. 6과는 몇 페이지 안 했다. 그럼 5과를 가져오는데 얘들아 꼭 순서대로 하면서 정답이 다써 있어야 돼요. 옆 애가 가져오겠지. 나 말고 다른 애가 같은 학교니까. 그러면 네 손이야. 동영상은 지금 한 사람밖에 지금 못 찍어요. 지금 뭐야? 환서중만 지금 5과 가졌단 말이야. 학자 5과나 6과 모아서 가져오셔야 되고요. 그리고 숙제가 7, 9 여기 5과에 이 부분 있죠? 5과 이 부분 숙제 마저 하셔야죠. 시험은 5과 전부 하고요. 6과 단어가 되겠습니다. 단어만 보겠습니다. 6과 단어. 유튜브 시청은 없습니다. 그 시간에 얘들아, 봐봐라. 6과에 이거 하면서, 워드 테스트 하면서 외우면 되잖아요. 거기 막 연습하는 거 있잖아. 거기 있는 거 하면서 외우세요. 6과 거를 하시라고 할수 있으면은, 그게 너한테 유리하잖아요. 예, 꼭 학교 자료 꼭 가져오시고요. 원하이라이트 하셔야 돼요. 한 페이지 이상. 뭘 외워야 되는데 왜안 해?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스프링을 오늘 전달, 했으면 내일 수요일 날 전달해 줄 거예요. 학교에 가면 이 강진하고 유진이가 한 사람씩 전달할 테니까 그거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. 거기까지 하겠습니다.